방금 들은 것도 자꾸 까먹고 친구들이 제주일에 하나둘씩 떠나가더라고요. 역에서 학교까지 가는데도 숨이 탁탁 막혀요. 연세로 인한 피해. 지금 당장 연세를 끊으십시오. 연세를 금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자기야, 이번에 고대가 몇 골 넣을 것 같아? 언제나 그랬듯 골을 마구 넣으십시오. 연대 다니기 쪽팔려. 세팔자야. 이봐 연세, 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당신이 내 맘 알아? 맨날 지금 연대 맘을 아냐고. 여보세요? 오 연세, 또 이겨서 미안해. 막걸리 한 통 어때? 지금 연세를 달랠 때 쌀 막걸리 하우스. 고연전에서 이기고 싶으면 나와 계약을 맺자. 어차피 까먹을 거 한 가지만 기억해라. 시키는 건 뭐든지 한다. 죽음의 코스로 유명한 신촌역 직구 오기를 실시하겠다. 뭐 이리 사람이 많아? 네, 내 코스 가야 된다니까요. 어, 참새. 이거 새가 할 짓이 못 되는구만. 다 왔다! 이번엔 교과도 못 외우는 너를 위해 특별히 머리를 개조해주겠다. 너희 선배 중엔 이런 놈도 있었지. 조용. 조용히 하라니까! 와, 대단하다. 저 개새 되고 싶어요. 자, 그럼 하루 동안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겠다. 이 풀들을 먹도록 해라. 자, 다 됐다. 항상 고대에겐 질 수밖에 없다. 막걸리 파워 고대 오라. 15년 후 이 학생은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 됩니다. 10년 후 이 학생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99골을 넣는 대기록을 세우게 됩니다. 안녕하십니까, 차범근입니다. 뭐 저희 때는 4승 1무 4승 1패로 압도적인 성적으로 이겼었는데 그 뒤로는 우리 후배들이 더 잘해주는 것 같습니다. 맞죠? 고대!